네, 여러분, 오늘 현충일입니다. 6월달은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 때입니다. 제가 오늘은 6.25전쟁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강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은 대개 이런 식으로 갑니다. 38도선을 넘어서 인민군들이 내려왔다가 대구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논쟁보다는 큰 얘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미군이 개입하게 되고 다시 북진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북진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 북진을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그 성격의 국제전적 성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공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일사후퇴가 있게 되고, 네,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고, 휴전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6.25전쟁은 뭐 이런 몇 가지 사진들이 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대동강이고요. 이때로 한강처럼 오해되는데 한강은 아닙니다. 대동강입니다. 이 피난민들의 행색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전근대적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 실제로는 이 사진만큼 이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실제의 어떤 느낌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시 피난민들이 국군은 올라가고 피난민은 내려오는 아주 이 사진이 걸작이죠. 국군은 올라가고 피난민은 내려오는. 이 피난민은 내려온다는 이 사진이 중공군의 개입인데요. 이 피난민이 내려오는 이 사진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전쟁에 대해서 흔히 우리나라 좌익이나 공산진영에서 늘 하는 얘기는 원래 그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적이었고, 많은 국민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소련과 미국 중에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소련을 선택했을 것이다. 자유 상태였다면. 그런데 미국이 개입을 해서 통일에 실패하게 되고 분단 국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났다는 것이 좌익들의 생각입니다.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가 태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했더라면 미국을 선택했을 것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소련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거짓말이요, 오해라는 게이 사진입니다. 전쟁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잖아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무엇을 선택했나? 남쪽으로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사진이죠.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넌 목숨을 걸고 어디를 선택할래? 했을 때다 대한민국을 선택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익들이 웃기는 얘기는. 그 몽상 속에서는 아마도 대한민국인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공산주의를 선택했을 것이다. 누가 말이야? 그 몽상가들의 생각이죠. 이게 기본이죠. 흥남부두에서 탈출할 때 얘기가 문재인의 부친 얘기도 나옵니다. 아, 그게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난했던 거지, 영구적인 피신이 아니었을 거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인데, 뭐, 이거는 다. 그 전인데.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때는 이미 김일성을 수년간 4년, 5년 경험을 한 다음입니다.
지금 그 흔히 여론조사, 그 당시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미 군정청에서 동아일보에 부탁해서 한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고 했을 때 60%가 넘는 사람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선택했다는 문제의 그 기사. 한참 전이죠, 뭐. 4년, 5년 김일성을 딱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었다. 아, 겪어보니까 안 된다,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로만 그저 자본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문제적 상황이었고, 아, 20세기 후반에 어떻든 모든 국가 민족들이 사회주의적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어서 사회주의가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 미래 라는 생각이 불과 해방 이후 3, 4년 지나서 6.25가 터졌을 때 명백해져 버리죠. 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흥남부도 철수하는 장면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김일성의 이름이 여기에 팽덕회 이름도 나옵니다. 남일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김일성하고 남일이죠. 팽덕회 있고 클라크, 해리슨 이렇게. 한국은 어디 갔냐고요? 없습니다. 한국은 어디 갔죠? 6.25 전쟁의 당사자로 미군을 끌어다 놓는 것이 이승만의 전략이었죠. 미군을 끌어다 놓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그늘로 미군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방위를 미군이 책임지게 만든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왜? 이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나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국이,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니었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끌어다 놓는 전략은,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게 되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승만 평생의 외교가, 평생의 외교 전략과 전술이 빛을 발하는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평화를 보장받게 되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이런 겁니다. 근대 국가, 근대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들은 전부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쟁은 우리는 전쟁은 고대로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아닙니다. 근대 국가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어내요. 국가는 전쟁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대한민국도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흔히 말하죠. 전쟁의 참화를 딛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원래 그런 것이다. 전쟁은 그런 것이다. 근대 국가는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이게 네덜란드 독립전쟁, 갑자기 서양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전쟁의 얘기의 시작입니다. 네덜란드는, 역사상 첫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국민국가입니다. 그럼 국민국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지금은 국민국가들이죠, 다. 근데 네덜란드가 첫 국민국가가 될 때까지
는 국민국가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국가는 누구의 것이냐? 그건 왕의 것이죠. 국가는 왕의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싸운 나라가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네덜란드는 누구하고 싸웠나? 독립전쟁. 누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싸웠나? 이러면 우리는 책을 뒤지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합스부르크 왕가와 싸웠다 이랬는데, 그러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누구하고 싸웠나? 스페인하고 싸웠어. 당시 이름은 에스파니아죠. 누가 지배하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는. 그 네덜란드는 주인이 누구였냐? 국민들이었죠. 국민들이었어. 그래서 네덜란드가 첫 네이션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싸웠나? 그건 80년 가까이 싸웠다가 쉬었다가 격렬했다가 좀 한가했다가 뭐 간헐적으로 8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주 격렬하게는 몇 년 싸운 해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토국가의 탄생, 국민국가의 탄생, 지역에 사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 그전에는 왕이, 저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땅을 내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공주가 뭐 지참금으로 뭐 나라를 들고 가고, 어느 나라 공주가 갑자기 다른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고, 막 상속을 받고 이러니까 복잡한 유럽의 정치를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왕의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든 처음, 첫 경우입니다. 그거를 영토국가라고 합니다. 영토국가. 이제는 땅을 떼가지고 누구 상속을 주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주인이니까. 왕이 없이는. 왕이 사라진 국민국가, 첫 국민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17세기에 물론 독립을 합니다마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첫 국제조약을 통해서 유럽의 대략적인 오늘의 지도가 만들어질 때 네덜란드는 첫 국가였습니다. 뭐, 쭉 전쟁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국가, 제2의 국민국가, 두 번째 국민국가는 1776년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두 번째 국민국가는 놀랍게도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의 국민국가. 영국과 전쟁을 하고, 네. 루이지애나 땅을 사들이고, 두 번째 국민국가. 세 번째 국민국가는 어디죠, 여러분? 세 번째 국민국가. 예. 프랑스. 프랑스가 세 번째 국민국가입니다. 1789년.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이, 독립은 1776년에 합니다마는 이후에 전쟁이 쭉 지속이 되죠. 6년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되었다가 미국 전쟁이 끝난 지 6년 만에 프랑스로 미국 전쟁이 수출이 됩니다. 야, 미국에서 이상한 뭐 국민국가라는 것을 뭐 독립을 했다는데 무슨 뭐 왕이 없대, 그 나라는. 야, 왕이 없는 나라가 나라가 되는 거야. 아, 그렇대. 그리고, 그럼 우리도 그런 거 해보자 하고 일어난 거. 프랑스입니다. 사실은 프랑스는 내전적 상황이죠. 내전도 전쟁입니다. 그 프랑스는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근 100년에 걸쳐서, 유럽이 휩쓸리는 전쟁, 내전, 뭐 정권 교체, 왕정이 다시 나타났다가 민주혁명이 또 나고 하는 치열한 긴 정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쟁이 보불전쟁입니다. 프랑스하고 프루시아 독일이 휘렐렘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사진을 걸어 놓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만, 네, 여기 독일 장군들이 있군요. 보불전쟁입니다. 보불전쟁은 1870년 7월에서 71년 1월까지 프랑스가 깨끗하게 항복하고 알사스 로렌 지방을 독일이 빼앗아가고, 알사스 로렌 지방은 굉장히 재미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주인이 바뀌는 지역이 알사스 로렌 지역. 이 보불전쟁은 재밌는 게, 독일에는 비록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 간의 첫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그전에는 국민들 간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쪽은 국민일 수 있었는데 그 상대방은 말하자면 기사들 또는 전문 병사들이 나오는 이런 거죠. 프로들이 나오는. 근데 보불전쟁은 국민 대 국민이 격돌한 전쟁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억들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징집을 당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징집을 당해서 나간 사람들. 당연히 보병 위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주로 기병들이 많고 그랬습니다만. 네덜란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쪽은 국민들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루벤스가 그린 겁니까? 그 야경이라고 하는 18명의 초상화를 쭉 그려놓은 나이트워치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나이트워치는 아니고 그 18명이 모여서 18명의 국민인 중산층입니다. 전문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 일반 국민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늘 스페인하고 싸우고 에스파냐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게 지금 암스테르담의 미술관에 걸려있는 말하자면 네덜란드의 국보 1호 그림이죠. 해반출이 금지된 네덜란드인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죠. 독일은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루시아의 재상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스마르크인데,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일부러 프랑스에다가 전쟁을 겁니다. 그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통일이 되게 되죠.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함으로써 독일을 통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이 대통일 독일 연방공화국이 오늘로서 성립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남의 나라에 가서 어디서 뭐죠? 바스티유 아니고 베르사유. 예, 베르사유에 가서 네. 그 2층에 있는 거울의 방, 거기서 독일 통일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독일은 사실 이 전쟁에 관련돼서, 이 전쟁만 가지고 제가 한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때 비스마르크가 말하자면 정년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쟁을 하고 이제 젊은이들이 파리까지 가서 파리의 멋진 여자들도 구경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오면 이 독일 청년들이 이제 시골로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들이 다 불온해져요. 너희들 왜 그래? 집에 안 가? 그러니까 독일 청년들 하는 말이, 야, 우리 파리 갔다 오니까 파리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던데 우리는 안 하는 거야, 이라고 정치인들을 쳐다보는 눈이 불량스러울 거 아니에요. 야, 파리에 가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걸 하던데 우리는 언제까지 왕이 있어야 돼?
하고 삐딱하게 이제 젊은이들이 삐딱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그때 독일 산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티센이라든가 뭐 크루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때 말하자면 이 무장시키는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독일의 큰 기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죠. 거기에 이제 회사에 취직들을 시킵니다. 이제 불량하게 돼서 눈빛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애들이 집에 안 내려가니까 이제 취직을 시켜줍니다. 취직을 시켜주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나이 많은 인부들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년을 만들어서 내보내려 그러니까 나가면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쟁국가 곧 복지국가인 현대 독일의 국가 시스템. 전쟁에 내보내고 목숨을 잃는 대신에 국가가 자유로운 어버이처럼 그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말하자면 국민적 일체감을 가지도록 해보자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제도를 만들어낸 시기가 바로 이 독일이고 독일의 보불전쟁이 끝난 시점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스마르크입니다. 그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보면 이 복지국가의 등가물인 전쟁하는 국가, 전쟁에 나가는 국민. 그전에는 일반 국민들은 전쟁에 안 나갔거든요. 이제 기사들이 나가는 거죠. 그 전쟁, 전문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건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징집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프랑스는 조금 더 거슬러 가서 뭐 90년, 80년 전에 프랑스 혁명 때 징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군대가 동원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는 프루시아 때 와서 그런 현대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죠. 독일도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독일 등등이 영국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영국만이 특이한 경우입니다만은 어떻든 이 우리가 소위 국민국가, 국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그 국가 권력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이 주인인 네이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이 총쏘고 하는 얘기는 뭐,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장면이죠.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네.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이 1차 세계대전에서 1870년에서 이제 1914년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 왕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영국, 미국, 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소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일진으로, 제1진이죠. 먼저 떠난 선발대. 일진 국가들이 쭉 네이션 스테이트로 가고 나서 1914년이 되었을 때 세르비아라든가 세르비아의 청년이죠. 소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연합국, 동맹국 뭐 전쟁이 벌어지고 등등 하면서 중부 유럽,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이런 소위 동유럽 지역이 전부 국민국가로 바뀌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국민국가로 이 1차 세계대전 때는,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국민국가로 전환이
전환되는 그런 격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이중국가들이 이제 쭉, 이중국가 누구냐고요? 식민지 해방국가들입니다. 그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죠. 그 이중국가들이 이제 국민국가로 쭉 이제 나가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차이나 쪽, 기타 뭐,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쭉 진전이 되는, 네이션 스테이트로의 이행 과정이 쭉 일어납니다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와의 전쟁, 뭐, 연이어서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였던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 국민국가, 우리끼리 단결이 되고 그 국민국가로 내부로 향하는 구심력이 폭발하면서 독재자를 만들어내고 그 국민은 전부 그 독재자의 명령을 떠받드는 소위 군인이 되고 열광적으로 독재자를 떠받드는 소위 전체주의적인 또는 민중 자체가 폭력 집단으로 바뀌는, 민중이 전쟁 집단으로 바뀌는 극단적 형태. 국민국가는 전쟁국가거든요. 또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 전쟁들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복지로서 보상을 해왔던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처칠이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전쟁이 막상 끝났을 때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왜? 복지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언제나 그 국가의 주인이라고 떠들지만 전쟁과 복지라고 하는 뇌물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 뇌물로 타락해 가기도 하죠. 이런 기본적인 등식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테네는 늘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그거로 아테네의 멋진 건물들을 만들고 복지를 기금을 뿌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민중이 주인이 되는 국가는 늘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좋지 않은 구조가 늘 속에 깔려요. 민중이 주인이 된다. 슬로건은 좋은데 민중이 주인이 되는 국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식민지 예방, 제3진 민주주의의 확산. 말하자면 전 세계가 민주주의,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영토국가가 전지구적으로 완성되는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위 국민국가의 기본 도식이 완성이 되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민중이 주인이 되는 네이션 스테이트의 완성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네, 6.25전쟁까지. 6.25전쟁을 거쳐서 물론 국가라는 형태는 1948년에 만들어집니다마는 어떤 국가로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6.25전쟁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된다고 하는 성격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전쟁으로 이 전쟁은 내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냉전, 국제적 함의를 갖고 국제적 어떤 스케일을 갖는 그런 전쟁으로서의 6.25전쟁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범이죠. 6.25전쟁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태어나기까지 전쟁이었다. 그거는 원래 그런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 왔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첫 국민국가라는 네덜란드에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소위 국민이 주인이 되었을 때그 국가는 늘 전쟁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그 전쟁은 인류사에서 극히 최근에 민주주의에 쓰더구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출생의 조건이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출발에는, 출발의 에너지가, 결국 전쟁을 통해서 분출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